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포토샵 액션 파일을 무료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액션 파일의 다운로드 링크 주소는 영상 설명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작업창을 준비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해 줍니다. 원하는 문구를 작성해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 작성한 문구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해 줍니다. 문자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500 이상으로 크게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상단 윈도우 파일에서 액션을 클릭해 줍니다. 다운로드한 액션 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스티치트 폴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스티치트 폴더 내에 두 개의 액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티치트 액션 0이라고 기재된 액션을 선택해 줍니다. 액션 패널 창 하단에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자동으로 포토샵이 실행되어 작성한 문구에 효과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창을 확인하시면 보더, 스티치, 베이스, 레이어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두리 부분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면 보더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지를 클릭해 줍니다. 컬러 오버레이를 선택해 줍니다. 컬러 오버레이 설정 메뉴에서 테두리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텍스처와 패턴 오버레이 설정 메뉴에서 패턴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바느질 부분의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면 스티치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베이스 부분의 색상과 패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베이스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지를 클릭해 줍니다. 컬러 오버레이를 선택해 줍니다. 컬러 오버레이 설정 화면에서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텍스처와 패턴 오버레이 설정 메뉴에서 패턴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처를 선택해 줍니다. 텍스처 설정 화면에서 원하는 패턴을 찾아 변경해 줍니다. 패턴 오버레이를 선택해 줍니다. 패턴 오버레이 설정 화면에서 원하는 패턴을 찾아 변경해 줍니다. 패턴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 공유 액션 파일의 사용법을 모두 안내드렸습니다. 유용한 자료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